정치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풀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일학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성 미디어가 쏟아낸 기사를 찾아 보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윤통과 한동훈 장관 둘 중 한 명은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둘 다 탄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치일학 팩트체크. 윤통의 총장이던 시절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8월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한겨레 취재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카톡 해임, 해임된 사람이 바로 윤통 징계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라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통과 소송전을 벌여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카톡으로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사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탄핵 사유인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징계를 당할 때에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었죠. 징계 대상은 윤석열이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또 징계 대상은 당연히 윤석열. 자, 이 사건에 직간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피고가 되는 거고 변호인이 되는 거고 징계 대상 원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이죠. 절대 이 소송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그런데 이옥형 변호사를 해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언이고 이법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절대 이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이 대신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대리인이만이죠. 그런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올바른 말을 한 이옥형 변호사를 법무부에서 카톡 해임시켰습니다. 뭐 자세히 찾아보면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카톡 해임시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이는 법무부가 이기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바꾼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법무부 이익과 상관없이 윤통이 손해를 보니 변호사를 교체한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드는 대목입니다. 윤통의 이 부분을 유일하게 지적한 의원이 바로 최강욱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강욱 의원을 발을 묶어 놓아버렸습니다. 보이는 대로 바라봤을 때 이는 박지원이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윤통 징계 소송 관련해서 자세히 분석한 장용진 기자님 육성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자체로 중대한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사건 자체에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탄핵.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탄핵사유. 이런 걸 보고 탄핵사유라고 그러는.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윤통은 절대 본인의 징계소송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도 그렇고 대통령직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하거나 이후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입하려고 하는 지금 정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윤통과 한동훈은 이 징계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